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살 적에 한 단계 한 단계 거칠수록 돈이 조금씩 붙지 않겠습니까? 마진이라는 게. 거래를 할수록 유통 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는 경매장에서 굉장히 차를 많이 가져옵니다. 경매장에서 갖고 온 차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실차주, 실매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다이렉트를 뭐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던 아니면 차 가격을 흥정을 하던 모든 부분을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가격 흥정도 하고 구매도 허위 매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중고차 구매 꿀팁이에요. 꿀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는 지인분한테 가서 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직접 차주가 아니면은 어쨌든 차주가 차를 내놓은 상태고 제가 이 차를 내놨습니다. 자, 이 차 얼마야? 제가 2,690만 원에 팔 거야. 이 차. 나는 2,690 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보고 왔어요. 다른 딜러가 제 차를 다른 분께 판매를 하려면은 그 사람 공짜로 팔진 않지 않습니까? 마진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2,690보단 더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리 차를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께 답을 드린 거고요. 이 차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차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고요. 1인 신조차입니다. 1인 신조차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뒤에 컴포트팩과 듀얼 모니터를 추가해놨어요. 키로수가 좀 있어서 쌉니다. 2,690이니까 2,700만 원대에 이 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냐? 실매물을 가지고 있는 실차주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소개해드릴게요. LED 라이트입니다. 이거 막 밤에 막 눈 움직여요. 라이트 막 양쪽으로 핸들 꺾는 방향으로 이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본네트 범퍼. 레이저 판도 있죠. 자율주행 장치가 있는 겁니다. 섰다 갔다 자율주행. 자, 휀다도 깨끗하고. 타이어 많이 살아있네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 이쪽 앞문, 뒷문, 왼다까지. 깨끗하고. 고수도어도 있어요. 고수도어도 있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요. 휠도 깨끗하죠.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차라,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깨끗합니다. 자,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럭셔리예요. 프리미엄 럭셔리. 앞에 운전석 문도 고수도어 있죠. 당연히 고수도어 있고.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예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여기 스마트 센서가 있죠. 축구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스마트 키입니다. 카드 키도 있네요, 이 차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아, 조용하다. 진짜 소리 조용하네. 미션 충격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전작 이어봉, 오토 홀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이 있어요. 저기. 뒤에 커튼도 있고. 조수석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작동 잘 되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동시. 아까 앞에 그릴에 레이저 판이 있었죠? 플라스틱 판 같은 게 이제 안에 센서를 보호해주는 판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재서 섰다 갔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키로수 20만 1438, 20만 키로예요. 그래서 좀 싼 거고요. 전면 유리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GPS와 뭐 각종 내비게이션, 뭐 재반 상황을 좀 앞 유리해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체킹을 해주는 옵션이죠. 이쪽에 뒤쪽에는 듀얼 모니터 작동 잘 되고요. 컴포트백이 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통풍 열선 그리고 레스 기능 있죠. 이렇게 레스 기능 다. 자 이렇게. 오 좋습니다. 쭉 당겨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진짜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이쪽도 있고요. 이쪽 운전석 뒤 자리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아 천장도 깨끗하고 담배도 안 피고. 아 여기 향긋한 냄새 난다. 이게 방향제 좋은 거 쓰네. 누가 차주가 누구야? 저예요.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이는 신조차예요. 이는 신조차. 안쪽에 스페어 키, 스페어터에 물자국도 없고 무침수 확실합니다. 침수는 제가 다 100배 이상 다 해드립니다. 자, 어우 좋습니다. 이렇게 오직 다둥이 차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관리가 잘된 상태 좋은 EQ900 어떠십니까? 2690이에요. 못 사요 진짜로. 힘들어요. 이 차 사기 힘듭니다. 자 이제 중고차 어떻게 하면은 제일 저렴하게 좋은 차를 구매 허위매물 안 당하시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저한테 오시면 돼요. 결론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뭐 그렇게 허위매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80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았죠. 컴포트백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뒷자리 레스트 기능도 있었고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시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 메모리 시트 있었고 헤드업, 전동 트렁크, 내비,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스, 자율주행 장치죠. 룸밀러 하이패스, 핸들 열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아주 풍부한 옵션이 달린 이 EQ900을 제가 2,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